거예요? 이거 전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 정말요? 마스크 쓰고 해야 되나? 벚꽃이에요? 이건요 표가 나뉘어졌죠. 아까는 3시간 간격이라고 하시던데 원장님은? 3시간 간격이요? 예. 아 그러면 박 원장님하고 조금 차이가 있네요. 저희는 2시간 간격으로 했었어요. 예.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3시간 간격으로 하셔도 돼요. 먼저 A 주소 보셔요. 만약에 6시에 시작했다 그러면 이거를 하나 딱 맛도 좋아요. 아니요 금방 맞아요. 네 번째 금방 맞아요. 미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드시고 나서 편안한 상태로 드세요. 주간에 집에 드시고 2시간이나 3시간 경과 후에 두 번째 주스에 이를 또 마셔줘요. 그런 다음에 또 편안하게 드세요. 그러면 빠르게 나타나시는 분은 이때부터 배가 약간 부글부글하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안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시간통을 두시고 2시간에서 3시간 있다가 이제 비주스를 마셔줄 거예요. 그럼 이때는 본격적으로 이제 설사가 시작됐어요. 네네. 화장실 들락날락 그래요. 밤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 어떤 심한 분은 새벽 3시까지도 하시고요. 조금 빠르게 정리되시는 분은 12시나 1시에 마치고 지친 상태로 마치고 그럼 이제 사실 이 주스가 중요해요. 이거를 드시면서 정말 편안하게 릴렉스 시키는 분 살짝 사시기도 하고 누워서 드셔야 돼요. 완전히 먹지 마시고 상태를 살짝 들으셔가지고 이거 하고 왜냐면 그렇게 해줘야 빠르게 요가가 돼요. 그렇게 지쳐가지고 아마 주무실 거예요. 주무실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바로 이거를 드셔줘요. 에이, 마지막. 그러면 또 화장실 가고 또 왔다 갔다 하다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건 병이 아니고요. 간에 있는 콜레스테롤 찍은 거예요. 그게 이제 조금 녹색빛을 떠요. 기름기 때문에 물이 둥둥 떠 있어요. 그럼 그거를 뭐 치맥 같은 게 있으면 뜨거운 여기에 딱 올려놓으면 보여요. 변이 아니기 때문에 잔여물, 간 잔여물 찌꺼기예요. 그걸로 확인해 주시고 사진 촬영하신 원장님이나 대표님께 보내주시면 되고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혹시 생각 안 나시면 제가 설명서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됩니다.